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 속에 숨겨진 자연의 오지. 서브웨이 트레일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신 길을 찾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서진 바위들이 1993년도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한번 있었어요. 그 지진의 영향으로 막 굴러내려가지고 이 절벽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도가 5.3밖에 되질 않는데 암석이 약하니까 금방 무너져 내리게 됐어요. 왕복 약 6시간에서 7시간의 코스인데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찔합니다. 지진 당시의 흔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트레일은 하루에 40명만 허가받고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곳이죠. 계곡 아래를 향해 200m 이상 내려왔는데요. 내려가는 길이 어찌나 험한지 절벽 타기의 선수, 사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땀 빼며 내려오기를 1시간이요. 드디어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속이 비쳐 보이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요. 바로 이 물길은 자이언 협곡을 빚어낸 1등 공신, 버진강입니다. 숲을 키워내고 협곡에 생명을 불어넣은 물길을 따라 서브웨이로 향합니다. 내려가는 동안 지나는 사람 하나 없었던 온전히 고독한 시간. 그런데 2시간 만에 처음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녀사이인 데이브 씨와 스테파니 씨는 캐나다 멕시코를 거쳐 이곳까지 1000마일, 약 1600km의 대장정 중이라고 합니다. 마니, nice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What is your name? Yeah, Akeem. Akeem. Yeah. Yeah. We just came from the Canadian border near the North Cascades. Yeah. And the snow is snowing. Yeah, yeah, yeah. So now we're in the desert to stay warm. Desert, okay. A little warmer yeah. here. Yeah. It's the diversity of the differences in the nature in the West. Is so okay. Beautiful. Okay. So we're hitting highlights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Yeah, okay. So I do a lot of hiking. I've walked across the United States 7 times over the last 17 years. 두 달 계획으로 길을 걷고 있는 부녀가 이곳 자연에 온 지는 5일째. 자연을 누비며 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저로선 부럽기만 한데요. Have a nice walk. We'll see you up there later on. See you over there. 데이브 씨와 딸이 함께하며 이곳에서 어떤 추억을 쌓아갈까요? Yeah. 물길을 따라 계곡의 속살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욱 생기를 띠고 알록달록 단풍이 수줍게 손을 흔들어줍니다. 비워진 마음 속에는 자연의 소리가 채워지고 오랜 세월 자연을 만들어 온 물길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제 상류 쪽으로 오니까 저렇게 아주 멋진 폭포도 보이고, 야, 어디로 가야 되나. 어차피 물에 젖어야 될 것 같아. 으차가. 층층으로 이루어진 천사장 폭포를 지나니 어디가 물길이고 어디가 등산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좀 물이 흘러오는 곳을 향할 뿐인데요. 이 암석이 막 뜯겨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막 이렇게 뜯겨져 나갔어요. 이것은 이 버진강의 지류가 수량이 많을 때 확
휩쓸고 나가요. 그러면 이 그 물의 수압에 의해서 뜯어내, 암석을 뜯어냅니다. 이걸 굴식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굴식작용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네요.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나면 엄청난 기세로 휩쓸고 내려오는 버진강. 작지만 한 대 뭉쳐진 힘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놀라운 마법을 부렸습니다. 자연에서 또 한 번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야, 이제 다 왔네요. 드디어 서브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통로 같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제 몸을 다해 이 터널을 만들었을까요? 금방이라도 버진강의 거대한 물길 속에 휩쓸릴 것만 같습니다. 강물이 만든 수로 같은 물길을 따라 상류로 더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수영복 차림에 활보하는 이가 있네요. 물살이 깎았다고 믿기 어려운 천연 수영장. 천진난만하게 수영을 하는 이는 스페인에서 온 프란체스코입니다. How it is? It's beautiful. It's amazing. Actually, if you swim a little bit more over there, you can see a waterfall. So there's some people doing how we call it canyoning. So you can go from top to bottom. So, but this is the end. We cannot go up because there's a big waterfall. You need ropes to go down. 그도 이 물로 마음속 고민까지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을까요? 와우! 물줄기를 따라 올라갈수록 장관은 계속됩니다. 강물에 휩쓸려온 자갈들이 부딪히며 반들반들한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이죠. 항아리 바위가 생겼죠. 그래서 항아리 바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포트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좀 매우 특이한 지형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흐르고 흘러야 할까요? 강물과 시간의 오랜 담금질 끝에 자연의 걸작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네 삶은 또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깎임을 견뎌야 완성되는 것일까요? 시간은 흘러 강산을 바꾸고 강물은 흘러 협곡을 바꾸었습니다. 생명을 움트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자연의 힘. 물 흐르듯 자연스레 흐르는 삶이 바람이라면 골짜기에 머무는 그 힘이 제게도 변화의 바람을 살포시 불어줄 것만 같습니다.